시작하셨습니까? 동네 해는 행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키 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어제 방송했을 때 이제 태양광 얘기를 한번 다루고 싶어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그랬었어요. 형님 태양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엑스입니다. 태양광이 형님 근데 왜 태양광을 이래 했는 건 아십니까 형님? 네, 알고는 있죠. 뭐또 때문에 하는 원전 거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. 근데 원전을 왜 없애는지 아십니까 형님? 뭐 일본 뭐 말로는 그렇죠. 일본에 그때 뭐죠?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원전 예. 사고 나고 나서 뭐 위험성이 있다. 그랬죠. 그건 핑계 근데 됐죠. 그 핑계도 핑계지만 결국은 결론은 판도라 영화보고 없앴답니다 네네, 네 진짜로 형님. 맞습니다. 그 얘기 저는 들어보죠. 그 처음에 그게 전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영화보고 무슨 원전을 없앴냐고. 장난이냐 진짜 판도라 영화보고 문재영이가 원전을 없앴대요. 말이 안 되잖아 사실 네, 형님. 그렇죠. 정치 하시는 분들 자체가 정치를 하시려면은 확실한 객관적인 거하고 또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예, 제시를 그렇죠 하고 해야 형님. 예, 되는데 맞습니다 형님. 영화는 허구예요. 예, 물론 그렇죠.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으나마는 판도라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아, 내가 그 너무 걱정스러워서 하지 마, 안 겠다. 이건 아니죠. 예, 그렇죠. 네. 어쩌면 학자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아니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아,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지만 된다? 아니면 신규를 해야지만 되겠다? 있어야 되는데,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뭐, 누구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아, 좋아해. 그렇겠네. 이거 사업성이 없어. 등등의 자꾸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꾸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대강이 뭐 홍수에 뭐 막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때문에 저는 산사태가 더 크게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태양광 때문에 나무가 233만 그루가 잘라나갔대요. 233만 그루가 뭐 아까 전에 형님이 뭐 무슨 운동장 몇 개라 그러셨다니까 이게. 상암 구장 6,000개 정도 규모가 없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개수예요, 그 네. 나무가. 근데 이 나무가 그만큼 없어졌는데 산사태가 안 난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. 자, 지금 구독하시거나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. 제가 어릴 적에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. 나무를 심자.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? 울창한 산림이 온다면은 추위에 더위를 없애준다 했고요. 가뭄과 또 홍수 예방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. 우리 대구 전직 시장님 중에 어떤 분이 대구 도심에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. 그 이유가 뭡니까? 대구가 너무 더우니까 도심에 온도를 낮추겠다고 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. 그것도 근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? 정말 도심의 기온이 있구나. 아,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 게 지금 이런 겁니까, 네, 이게? 떨어졌어요. 야, 근데 뿌리카 이거보다 진짜, 떨어졌어요. 와, 저는 이거는 진짜 몰랐습니다, 이게. 그걸 지금 제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. 확실한 겁니까, 이게? 방송에 나왔었습니다. 방송에. 아, 이거보다 뜯어왔으면 뭐 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그게 아닌데. 대구시가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서 도심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분명 요새 나왔었습니다. 그만큼 나무가 주는 혜택이 좋습니다.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. 네. 식목일 4월 5일 맞습니까? 4월 5일. 4월 5일 네. 식목일. 식목일 가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식목일날 나무 심으러 가고 했다 아닙니까?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식목일날 빨간 날 있었잖아요. 빨간 날이었죠. 저희 어릴 때 빨간 날 있습니다. 제 기억으로. 잠깐만, 나 기억이 안 나냐고. 간만에 옆에 지금 호피디 형님 있는데 빨간 날 맞답니다. 호피디 형님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. 지금 빨간 날 맞는데 이게. 근데 집에서 아빠랑 엄마랑 나무를 심어가 학교 와가 숙제 맡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네, 이게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를 산에다, 민둥산에다 심으면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 더 깜빡하고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홍수도 막습니다. 네, 맞아요.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물을 뭐 이래 흡수해가지고 홍수도 우리가 어릴 때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게 홍수도 막고 산사태도 막고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우리가 나무 가지고 산사태만 가는 게 아니고 이번 홍수에 이 나무 233만 그루가 날아간 것도 영향이 4대강보다는 많았을 겁니다. 네. 한 2년 전쯤인가 민주당 모 의원께서 국회 그 내에서 감사 아, 때, 국정감사인가요? 네, 예, 국정감사 때 한번 국정감사인가요? 예. 지적을 하셨대요.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답니다.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제시했다는데
2, 3년 동안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, 해결책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게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형님 아십니까, 형님? 어떤 거? 이 태양광 이거 패널 카입니까? 판넬 카입니까? 이거 다 중국 진 아십니까, 아니, 형님? 와, 참. 그 문제도 그 의원하고 몇 분이 또 제시를 하셨어요. 이게 다 중국 거, 이 중국 전문가만 다 한다니까, 형님? 태양광과 관련된 기술 또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 예. 자체가 중간재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들을 줄 도산할 수 있는 문제 생긴다. 예. 우리나라는 다 줄도산 했답니다, 형님. 중국 제품으로 예. 인해서 예, 그러니까, 형님. 그게 현실로 나타났고요.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방으로 이렇게 다닙니다. 뭐, 저희 가족들 문제 때문에 제가 지방으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 내지는 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. 보면은 딱 느낀 게 있어요. 늘 공사하는 구간이 보여요. 산 쪽에 보면은 뭐, 처음에 볼 때는 뭐, 공장을 짓고 있나? 제외 대비를 하나 살펴보면은 아니에요. 정말 큰 토지, 살림을 해서 나와서 짓고 있는 게 태양광 관련된 시설을 짓고 있어요. 그리고 강에도 형님, 뭐 네. 강에 태양광 깔아놔가 보는 게 진짜 와 볼품없습니다. 예전에 그래도 지나가다 저수지 이런 거 네, 보면 저수지. 그 저희가 특히 대구 사는 사람들은 바닥까지 갈라가면 멀어요 대구는 사실. 그렇죠. 그리고 지나가다 저수지나 아니면 웨이크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런 웨이크 타러 가는 데 가면 뭐 뻥튜빙 강 보고 뭐 저수지 보고도 기분 좋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동네 저수지마저 뭐 태양광 저거 때문에 진짜 호라지가 보기 싫어요. 만약에 태양광 시설 자체가 물속에 수상으로 지어놨다. 이런 홍수에서 떠온 냄비를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? 그것 또한 또 다른 또 자연재해가.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. 있는데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되더라고요. 섬진강이 저렇게 물난리가 예. 났는데 그 물난리 나는 것 중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. 이제 저희가 근데 형님 이제 마무리 여론 지어도 되겠죠, 네. 형님? 딴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에너지 특위로 태양광 국정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여당 쪽에서 이제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자고 다 받아줘 놓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면서 또이 새끼들도 발뺌하고 있는데 태양광 국정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여기서, 밝혀야 돼요. 예. 예, 형님 마지막 마무리 예. 멘트 하시면 됩니다. 아니, 보시고. 빨리, 마무리 다시 해줘. 예, 저는 근데 이 이런 상황에서 또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, 4대강 사업에서 보의 역할이 잘 되느냐, 안 되는지 확인하자고 했어요. 지금 4대강 보 그럼 문제, 사생활 문제가 아니지, 그건 진짜. 이거하고 솔직히 예. 태양광도 이건 문제지만, 물론 이건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그 결과, 결과를 얻어봐야 돼요. 아, 진짜 악영향을 줬는지, 또는 좋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조사가 필요한데, 지금 이 상황은 아니죠. 이거는 수재민들 수해 복구 다 하고 난 후에 그때 시작을 해야지만 돼요.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에요. 일단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. 뭐다 떠나가지고 그냥 4대강 태양광 두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비교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뭐가 잘못됐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들 그럼 좋은 밤들 되세요. 감사합니다.